용도 구역에 관련된 거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용도 구역은 이렇게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용 목적, 부가적인 사용 목적이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럼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도시 지역은 토지를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오케이. 좋아. 여기 한번 봐봐,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요게. 도시 지역. 여기가 대전광역시, 여기가 계룡시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는요, 도시와 도시의 경계가 주로 뭐로 돼 있냐면, 산으로 돼 있어, 산림.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산 많이 깎아서 개발을 했어. 그래서 지금 한 50, 한 후반대 60, 요 정도가 산림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시와 도시 사이가 이렇게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 대전시에 여기도 도시 지역. 계룡시에 여기도 도시 지역이야. 그래서 그러면 용도 지역별로, 용도 지역에서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면 여기는 개발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전광역시도 여기를 개발해. 계룡시도 여기를 개발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이 개발해버리면 경계가 애매모호하지. 이것처럼 도시가 무질서하게, 도시 자체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뭐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방지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런 곳은 용도 지역에서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용도 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 목적을 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정을 해서 도시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이럴 때 지정되는 게 뭐라고? 용도 구역이야. 용도 구역. 그래서 이때 지정하는 게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야. 이게 무슨 구역이라고요? 여기 그린벨트. 영어로 쓰면 GB. 그린벨트. 다 영어로 안 써줄게요. 쓰면 서로 괴로우니까 이런 거안 나와.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자체가 무질서하게 못 되는 거,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 토지를 개발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거를 조정해 주겠다. 개발을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뭐다? 개발 제한 구역이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산 쪽에 뭐가 있냐면 군사시설이 있어요. 이런데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한 군사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얘는 보안상 필요에 의해서, 즉 도시 자체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고 보안상의 필요 때문에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되는 게 뭐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해하셨어? 예? 그럼 용도 구역은 이 얘기지.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토지의 사용 목적을 모호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맞아요?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하고 부합되게 아니면 생판 다르게. 생판 다르게. 그래서 얘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토지의 종합적인 조정 관리를 위해서 지역 지구와 구속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맞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고? 용도 구역. 이해하셨어? 좋아. 그럼 그런 개념 이해하셨으면 너무 쉬워, 이제. 개발 제한 구역만 이렇게 도시 대 도시의 문제고, 이제 나머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도시인 거야. 여기 한번 봐. 대전시에 여기 무슨 산이 되게 유명한가요? 산? 예? 이렇게 다양해. 아무거나 하나 좀 크게 좀잘 얘기 좀 해봐요. 보문산? 여기 보문산이 여기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산인데, 보문산? 그래요? 여기 보문산이 있어요. 사실 보문산 정도는 좀 너무 유명해서, 여기는 거의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거든. 이거 말고 우리 동네에 그 뒷산 같은 거 없나? 개족산? 그래, 어딘 개족산 여기 있다 그래, 개족산. 어? 여기 개족산이 있어요. 사실은 이 개족산이 있는 데가 도시 지역이야. 무슨 지역이야? 원래 도시 지역이면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개발해야 되는데, 이 개족산은 이 대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를 가. 뭐 하려고? 휴식하려고. 은행인지 알아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이지. 오늘 같은 날 2차 과목, 공인중개사 과목, 2차 과목이면서 공부 어렵기만 하고, 무슨 얘기인지 딱 하나도 모르겠고, 짜증나게 이거를 그냥 한 3시간 반 동안 앉아갖고 수업 들으려니까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아. 그쵸? 이렇게 되면, 아유, 머리 좀 식혀야지 해놓고 가방 메고 절레절레 가는 데가 개족산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만 있냐고. 가보면 웬만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와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도시지역이지만 그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 도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아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용도지역의 이용 목적을 조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별개로. 맞아요? 그럴 때 지정하는 게 도시라지만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게 도시자연공원 구역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왜 여러분 이거 외우는데 힘들었었잖아. 근데 왜 도시자연공원 구역인지 이제 아시겠어? 어, 그래, 잘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봐봐. 대전시에 여기가 되게 번화가야. 번화가. 시가화가 된 거야. 근데 여기가 도시지역이니까 이쪽은 산림이잖아. 산림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이면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개별적으로 막 개발을 해.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번화가가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막 확산이 돼야 안 돼? 난개발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시가화가 되는 걸, 번화가 난개발돼서 시가화가 무질서하게 뭐 되는 걸,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번화가가 도시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막 확산되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계획 단계별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 5년 이상에서 20년 이내에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시가화를 되는 걸 뭐 하겠다? 막겠다. 이 기간 동안에 시가화를 뭐 하겠다? 유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못하게끔 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지정하는 게 뭐라고? 시가화. 아, 시가화가 되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시가화가 유보되는 기간이 있지? 기간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이야. 왜 5년 이상이겠어? 공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5년 이상 몇 년 이내에서,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강력하게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시가화 조정구역. 이해하셨어?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거야, 완화하는 거야? 강화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 있어 없어? 근데 여기서 보호 육성한다는 얘기는, 그쵸? 어촌 도시로 개발을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하지 말고 보존해. 그런데 여기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육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육성하기 위한 시설 같은 거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갖고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별개로 토지의 사용 목적을 조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럴 때 지정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야.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해, 완화해?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용도 구역도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는데 이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의 구속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걔를 보완하기 위한 게 아니야. 얘네들을, 얘네들하고 상관없이 얘네들의 토지의 사용 목적을 뭐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해서 별개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와는 상관없이 별개로 운영하는 제도가 뭐라는 거야? 용도 구역이라는 거야. 그쵸? 근데 완화되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 근데 용도 구역 중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건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 이 수산자원은 우리 중개 대상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운영자 알아? 그냥 의미만 알면 돼, 얘네들은. 대신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 시도지사가 지정하잖아. 그치? 시도지사가 지정해. 근데 얘네들의 이용 목적을 조정하는데, 맞아요? 얘네들의 시도지사가 지정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을 조정을 해버려. 이해하셨어? 조정을 해버린다고. 도시 지역이지만, 야, 여긴 도시 개발하지 마! 여기 도시와 도시 자체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거, 여러 개의 도시하고 관련됐잖아. 그치?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여야 돼, 장관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도시와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야? 장관이 지정해, 장관이. 맞아요? 근데 하나의 도시 안에 있는 건 시도지사가 하면 되잖아.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어? 국장 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왜 국장인지 아시겠어? 그리고 수산자원과 관련된 거는 시도지사가 할 게 아니지?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 지정하고, 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이 지정하는 거야. 그런 것까지 요 정도 갖고서 아실 수 있겠어? 정말? 지금 이해가 가 이제? 아까 그냥 막 일반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지만 장관이 하는 거 있다고 그랬지? 걔는 국장, 수는 회장. 왜 그런지 아시겠냐고. 이 의미를 알면 아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거 뺀 나머지 지역지구 구역은 다 누가 지정하고 시도. 이해하셨어? 그래, 이제 이런 거 잘 이해했으면 그 얘기가,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한 거야. 그치? 그 얘기는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얘기지? 어? 뭘 또 돼야. 다른데, 다른 학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유, 우리가 뭘 알았었나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요. 그래, 내가 똑똑하지. 아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도 못하고 그래?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좋아요. 어쨌든, 맞아. 근데 그걸 이해했다는 건 이거 어려운 건데, 잘하시는 거야. 이해하셨어? 네. 정말?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배우기 전에 얘네들 세 가지의 특성들을 살펴봤어? 그럼 한번 그게 문자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이제 문자로 내가 이해한 걸 적용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가봐. 그러면 87페이지 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상호관계라고 박스 나오지? 그거 가봐. 용도, 지역은 2번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 이해하셨어? 맞지? 그래서 4번 전국토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모에 따라 특성, 장래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맞아요? 기본적인 사용 목적 정해주는 게 용도, 지역이라는 거야? 따라서 얘는 중복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하지 이제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옆에 용도 지구를 가면 2번 부가적으로 지정돼. 맞죠? 국지적으로 지정돼. 일부 토지에 지정된다는 거야. 부가적은 용도 지역의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는 거고. 이해하셨어? 정말?
얘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4번 봐봐. 용도지구는 원칙이 특정한 용도지역에 특정한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야.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지. 뭐만큼은? 칠학지구만큼은 특정한 용도지역과 특정한 용도구역에 지정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 됐지? 이번 용도구역이야. 2번 어떻게 지정된대? 국지적으로 지정돼. 일부 토지에 지정되는 거지? 맞잖아. 근데 1번에서 어떤 거를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 보면 토지 이용의 종합적인 조정 관리를 위해서. 맞아요? 거기다 줄을 쫙 걸어놔야 돼. 그거를 위해서. 맞아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따로 정하겠다라는 거 나와? 따로 정함으로써 용도구역 1번 써있지? 두 번째 줄 끝에 뭐를 어떻게 정한대? 따로 정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와는 상관없이 따로 정해서. 맞아요? 종합적인 토지의 조정관리를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고? 용도구역이라고. 이해하셨냐고? 넘겨 이제.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 나오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는데. 맞아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 맞아요? 주거지역 다시 가. 전용, 일반, 준. 찾으셨어? 전용은 양호한. 양호한 찾았냐고. 그래서 1종, 2종이지. 단독주택 중심이면 1종,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돼 있잖아. 근데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이지. 저층주택 몇 층 이하라고 써 있어? 4층. 다 써 있잖아 거기에. 1종이지. 자,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이해하셨어? 준자 들어가니까 다양성이라 그랬지. 주거기능 위주로 플러스 일부 상업 업무기능 보완. 맞지?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맞잖아. 그 중에 일반만 한번 봐. 일반적인 상업 업무기능 담당. 일반적인 거기에다만 출근하시면 돼. 나머지는 다 설명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전용 일반 준이지. 그 중에 일반 공업지역 잘 알아둬야 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이해하셨냐고?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이지. 근데 자연 녹지지역은 질 끝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존이지. 근데 계획관리지역 되게 중요해. 그 끝에 갑니다.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거기다 줄 닦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개발을 하려는 지역. 됐어요? 예? 네? 그게 계획관리지역. 넘기세요.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다 말씀드렸지? 이해하셨냐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얘기해 준 거야 이거. 맞지? 그래서 그러면 원칙은 이러한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목적을 정해주고자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원칙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건 무엇으로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지. 맞잖아. 근데 90페이지에 2번에 보니까 용도지역 지정 절차에 뭐가 있다는 거야? 특례. 그럼 여러분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특례. 특례가 있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하지 않고도 결정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아,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가. 맞아요? 여기 봐 이제. 그거 알았으면 이제 여기 봐. 이거 되게 중요해. 원래는 이렇게 지정해야 돼 이거를.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보세요. 공유수면이야. 무슨 수면?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자, 이 공유수면 중에서 바다를 얘기해. 바다. 뭔다요? 바다. 바다 알지? 바다. 바다인데, 자,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무슨 목적이? 매립 목적이. 그 이웃하는 용도 지역의 내용하고 뭐하면? 이게 중요한 거야. 같으면. 됐어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 결정하지 않아도 매립한 곳 준공 인가일이 있죠?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여기는 이웃하는 용도 지역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이 의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정됐으면 고시해야 돼? 안 해야 돼? 별도로 고시는 해라. 됐어요? 누가 해주냐? 시장 군수는 지체 없이 뭐는 해줘라? 고시는 해줘라. 이해하셨어? 자, 이게 문자로 되니까 어렵잖아. 그치? 여기 봐. 자, 여기 봐.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줄게. 훨씬 설명 듣는 게 훨씬 쉬워. 책 보고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자, 보세요. 이거잖아. 여기가 뭐야? 바다용 공유수면이잖아. 맞아요? 네, 근데 여기를 뭐했어? 매립했어. 막았어. 그래. 매립했어. 토지가 생겼죠? 여기 용도지역 지정해야 돼? 안 해야 돼? 뭐에 맞게? 특성에 맞게.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도시군? 아, 맞잖아. 용도지역 지정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서 지정해야지.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근데 여기가 태안반도니까 옛날 현대 고 정주영 회장님이 여기 현대 농장으로 개발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매립했죠? 근데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면? 농림 지역이면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이 같아 달라? 같잖아!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이반 결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그거 없어도 얘 다 공사 끝나고 나면 준공인가 받아 안 받아? 준공인가 받았어. 됐어요? 그날 여기는 무슨 지역 된다고? 농림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고?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그럼 여기가 농림지역이라는 걸 널리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별도로 이렇게 고시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해하셨냐고? 이 얘기가 이 얘기야. 이해하셨어? 근데 여기가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이야. 그러면 같아 달러? 다르면 특례 인정해 안 해?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지정하라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지 원래대로. 이해하셨냐고? 여기가 농림지역이고 이만큼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으니까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 특례 인정해 안 해? 그럼 어떻게 용도지역 지정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지. 이해하셨어? 어떨 때만 특례를 인정한다고? 같을 때만. 이게 키워드라고. 이해하셨어? 그럼 언제 준공 인가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이해하셨어? 그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잖아. 준공인가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시장군수는 별도로 뭐는 해줘라? 고시는 해줘라. 이해하셨어? 정말? 굿. 잘했어. 첫 번째 특례 끝난 거야? 좋아요. 지워. 그러면 두 번째 특례, 결정고시의 특례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 여기 봐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 의하지 않는다? 의하지 않고도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에 지금 2번이 이해하셨어? 자, 여기 보세요. 도시지역으로. 무슨 지역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되는 거야. 결정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봐, 일단.
좀 있으면 또 읽어줘. 어항구역이야. 무슨 구역이요?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 또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이 지정이 됐어. 어디에? 여기에. 도시지역에. 무슨 지역에?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지금 여기가 무슨 수면이라는 거야? 공유수면인데 이 공유수면이 어디에 있어? 도시지역 옆에 있어. 그 공유수면에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정됐어? 그러면 이 공유수면이 무슨 지역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해하셨냐고? 좋아. 이해한 거하고 또 문제 내는 거하고 또 틀려. 이 이해를 이상하게 해. 자, 여기 봐봐. 그려, 그림. 그림 그리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도, 관, 농, 자. 용도 지역 지정될 거 아니야. 여기 공유수면이지? 공유수면, 공유수면이잖아. 매립해, 안 해? 안 한다니까? 매립을 왜? 매립하면 아까 그거 가는 거지. 매립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 여기 공유수면이라니까. 뭘 또 해? 또 하기는. 거봐, 이해 못 했잖아. 괜찮아? 그래도 틀린 대답이라도 대답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낫지, 뭐. 매립 안 해? 예? 근데 여기에 어항구역 지정되고, 여기에 항만구역이 정됐어. 여기에 어항구역 지정하고 여기에 항만구역이 정됐어. 맞아요? 이 공유수면에. 그럼 이 공유수면은 도시지역 된다 안 된다? 도시지역. 여기는 도시지역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안 돼? 여기에 연접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키워드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연접된 거지? 그럼 여기는 도시지역 돼야 안 돼? 그냥 바다야. 용도지역 없어. 여기만 도시지역에 연접돼 있지? 여기만 무슨 지역 된다고? 이해하냐고. 아,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 이게 어려워? 어려워? 아, 미안해. 근데 어려워. 그럼 외워. 아, 이렇게까지 그림 그려서 설명해줬는데도 어렵다 그래? 아, 또 짜증나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외워버려? 어떻게 외워? 어, 항, 도. 이렇게 외워. 무슨 도? 어항도가 뭔지 아냐고. 어? 어항도. 알겠냐고?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면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어항도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어도 그러면 어도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돼. 어도 그러면 안 돼? 어도도 되지? 어도도 이러면 맞아. 근데 어도 그러면 돼야 안 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OX, X. 그 어항구역이 꼭 어디에?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어도도. 맞아요? 항도도. 이러면 맞아. 이거의 줄임말이 어항도도. 됐냐고? 그래서 그거를 더 줄인 게 어항도야. 이해하셨어? 정말? 어항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 어항도. 무슨 도? 어항도. 같이 한번 해봐. 어항도. 어항도. 도시지역이라고. 이해하셨어요? 네. 또 어느 분 또 이거 외우기 싫어갖고 서른도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 진짜 아주 웃겨 죽겠어. 서른도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도? 어항도. 이해하셨어? 네. 좋아요. 요번에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 전원개발촉진법이라고 있어. 무슨 법?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전원개발 사업구역, 아, 못 외워도 돼? 또는 예정구역이 있어. 됐어요? 다만 여기에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것은 제외가 돼.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산업, 하여튼 공법은 되게 많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어. 여기에 이 법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곳이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돼.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된 곳은 다 도시지역이야. 저절로. 이해하셨어요? 예? 여러분 여기 봐. 외워. 이것도 어떻게 외우냐? 얘는 전국 어디든 택하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전국 어디든 택택택 지정한다. 맞아요? 그럼 지정되는 순간 거기는 무슨 지역 된다? 도시지역 된다고. 전국택 이렇게 외우는 거야. 전이 뭐라고?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국은 국가산업단지. 맞아요? 택은 택지개발지구예요. 이해하셨어? 자, 그럼 여기 봐. 지워. 전국택만 외워 일단. 지웠어? 자, 여기 봐. 여기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 간, 농, 자 지정되지? 맞아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할 때는 맞아요? 다 여기에 모두에게 부합되게 해야지.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은 가장 중심이 되는 계획이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정계획 수립하면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모두에게 부합되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지정하니까. 맞아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정할 때는 이 용도지역에 다 모두에게 부합되게 지정해라.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 말 속에 다 있잖아. 이 논리의 예외라고 예외. 이 만약에 이 논리대로 간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 되는데 여기에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잖아. 만약에 이 논리대를 따른다면 얘는 지정하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국 어디든 택택택 지정할 수 있다. 대신 지정되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이다?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여러분, 농림지역에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다고! 지정되는 순간 무슨 지역 된다고? 오케이. 관리지역에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지정되는 순간 뭐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여기에다 지정할 수 있어? 지는 순간 무슨 지역? 도시지역. 여기도. 여기도. 이해하셨냐고? 국가산업단지 여기에다도 지정할 수 있어? 여기에다도? 여기에다도? 다 무슨 지역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전국택이야. 전국 어디나 택택택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지정되는 순간 무슨 지역 된다? 이해하셨냐고? 에? 이해 가셨어? 좋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강원도네. 강원도면 여기에 이런 댐이 있겠네. 댐. 댐이면 이게 무슨 댐일까? 소양강 댐. 그래 맞아. 여기에 18살 먹은 처녀가 그쵸? 떠나간 그님을 그리워하면서 서쪽궁 서쪽궁 하는 데가 여기야. 그러면 여기 소양강 댐 거기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 편말이. 이곳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맞아요? 수력발전을 위한 곳이므로 이곳에서 함부로 수용하지 마세요. 낚시하지 마세요. 라면 끓여 먹지 마세요. 이거 했다가는 콩밥 드실 줄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갔더니 이게 써있네? 그래서 봤어. 갔더니 갑자기 뭐라고 나와? 이곳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이므로 별로 암기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괜히 그걸 보는 순간, 나 군법 시간에 그거 배웠네? 뭐, 그럼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방파제 위로 올라가갖고 물 가득 찬 곳을 바라보면서 양손을 들고 여기는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외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제정신이야, 또라이야? 또라이지? 물밖에 없는데 거기가 도시 지역 되겠냐고. 이해하셨어요? 뭐를 위한 거? 수력 발전만을 위한 거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곳은 절대로 도시 지역이 될 수 있다, 없다? 아까 예외 있었잖아. 그게 그 얘기라고. 이해하셨어? 다행이네.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앞자를 따서 외우더라도 생각을 하라고. 뭐를 하라고? 생각을 하자.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라는 게 지정이 돼. 이게 우리 시험범이 아니잖아. 산업단지가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는 게 국가산업단지고. 맞아요? 여기 대덕, 여기 대덕, 밸리 뭐 이런 거 있죠? 거기는 거의 국가산업단지예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거기 IT나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대덕, 밸리 뭐 이런 거예요. 거기는 주로 무슨 산업단지라고? 국가산업단지.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선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거는 일반 산업단지예요. 이해하셨어요? 형 여러분, 저 대덕, 밸리 거기 지정되기 전에 거기 개발 가능한 토지였어? 아니면 안 개발 가능한 토지였어? 안 개발. 개발을 못하는 토지였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대덕 연구단지 딱 지정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거기 대덕 연구단지로 개발해, 안 해?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지역 된다고? 아, 도시지역 당연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번에는 대전광역시장님이 대전광역시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어디에다가 산업단지 지정한대. 맞아요? 그럼 거기도 그 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가, 안 나가? 해 나가지. 그럼 거기는 당연히 무슨 지역으로? 이해하셨어? 도시첨단 산업단지 있지? 얘는 도시지역에만 지정돼.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거기는 무슨 지역 된다고? 도시지역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이 산업단지 안에는 농공단지라는 게 있어. 무슨 단지? 농공단지라는 게 있어. 에? 이 농공단지는 뭐냐면 농업형 공업단지야. 이 농업형 공업단지는 다른 게 아니야.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단지야. 어느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거야.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여기 농공단지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농어촌 지역에다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하셨어? 그래서 농공단지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으로 된다 안 된다? 어느 것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만. 그래서 전국택이지, 전농택 이러면 안 돼? 이해하셨어? 이해하셨냐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택지개발지구 있었지? 택지개발지구는 장관님이 지정해. 누가 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지정하는 거니까 전국 어디나 막 지정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거기는 당연히 무슨 지역 되는 거야? 도시지역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되는 거 외우면 되네? 어떻게? 어항도 전국택.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어항도 전국택. 됐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봐. 이번에는 여기 봐. 도, 관, 농, 자. 이렇게 지정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무슨 지역으로 정됐어? 관리지역. 이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어. 관리지역 안에 뭐가 있다고? 농지. 그러면 이 농지에 대해,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어. 여러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한다고? 용도지역 이런 거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농장 이렇게 아유 진짜 하여튼 아유 개발제한구역만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만 회장 나머지는 그 약속했는데 그새 또 까먹어 그거를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아유 하여튼 아유 난 진짜 뭐 참아야지 뭐 어떡해 그렇게 어려운 걸 넘어 어떻게 금세 외우겠어 아유.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요. 왜 지정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농지가 있는데 예? 이 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농지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뭐를 위해서? 그러면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 곳은 관리지역이야?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관리지역이라고 하지 않겠다.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정말? 관리지역 안에 여기 산림이 있어. 뭐가 있어요? 산림이 있는데 이 산림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 산지관리법은 우리 시험범이 아니야.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무슨 산지가 지정되면 보전산지가 지정돼. 그러면 이 산지는 개발하자고 보존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 이건 우리 시험범이 아니니까 쓸 필요도 없어. 책에도 없어. 근데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쓸데없이 이거 쓰지 마. 여기 봐. 산림청장은 누구는요? 어느 법에 의해서?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림청장은 산림 중에서 보존해줘야 되는 산지를 보존산지로 지정해요. 산림청장님이. 됐어요? 근데 이 보존산지는 산지를 보존하는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임업의 생산을 위해서. 뭐예요? 임업의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산림을 보존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임업용 산지고. 또 하나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걸 보존하기 위해서 산지를 보존해야 돼. 그런 거는 공익용 산지야. 무슨 용 산지? 이거는 지정하는 누가? 산림청장님이 알아서 구분해서 지정해 안 해? 산림청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나눠서 지정해줘요. 보존산지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임업의 진흥을 위해서 산림 보존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이라고? 아 농림지역이지. 그래 안 그래? 여기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무슨 지역이어야 돼? 자연환경 보존지역. 여태껏 용도지역 잘 배웠으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해하셨어? 예? 그러면 봐봐.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 바에 따라 맞아요?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해하셨어? 책에는 그렇게 써 있을 거야. 우리 법조문에는. 이해하셨냐고? 외워야지 이것도. 그럼 봐봐. 지금 읽어지. 다 어디에서? 관리지역. 관, 관, 농, 농. 맞아요? 어떻게 된다고? 관, 농, 농. 맞아요? 이번에는 관, 산, 관산. 맞아요? 관산. 됐어요? 농 또는 자. 이렇게 외워야 돼. 관농농, 관산농 또는 자. 외울 수 있겠냐고. 이해하셨어? 정말? 문제. 틀린다, 분명히. 여기 봐. 관산농. 오해요, X. 오케이. 관산자. 오해요, X예요. X. 관산농 또는 자. 이렇게 나와야지. 관산농 OX
관산자 OX. 무슨 얘기인지 아냐고? 관, 농, 농, OX. 오! 이해하셨냐고? 관, 농, 자, OX. 됐어요. 됐어요? 출발은 다 여기는 뭐라고? 관이라고. 이해하셨냐고? 됐어요? 잘했어요. 아, 시간 없어, 지금. 빨리 가야 돼. 자, 읽어줘요. 읽어줘요, 이거. 행거 빨리 읽어줘. 이게 중요하니까. 자, 90페이지 가봐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모아하면 어디에만 동그라미 치면 돼? 같으면. 됐어요? 자, 중공 인가일로부터 맞죠? 자,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모든 것으로 본다. 지정, 지정의 동그라미.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모는 해줘라. 고시, 고시에다 동그라미. 됐나요? 자, 이번에는 2번 결정고시의 특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1번, 2번 항만구역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느 게 키워드라고? 도시지역.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어항구역인데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디가 중요하다고? 도시지역. 이거 합쳐서 우리 어떻게 외웠지? 어항도.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산업이쯤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나오죠? 전국택. 맞잖아?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나오죠? 1번 관, 관, 농, 농. 맞아요? 2번 관, 산, 농 또는 자. 빨리 할 수 있겠냐고. 됐어. 넘기세요. 쭉쭉. 자, 이번에는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빨리 가야 돼. 시간 없어. 아이씨, 또 늦겠다. 자, 엄청나게 여러분 자세히 해주는 거야. 설명해주고 책 읽어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국회법만 나가. 국회 두 달 동안 국회법만 나가게 생겼어.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공부해주면서 따라와야 돼. 그렇게 안 되면 맨날 이거밖에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알아요.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진도 못 끝내봐? 또 진도 못 끝낸다고 또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준 들 뭐 일주일 지나면 또 알아? 다 까먹어 또. 아유, 그러니까 자, 괜찮아. 빨리 나가요. 용도지역이 정됐어요. 그러면 일반 사인들은 내 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용도지역에 지정한 목적에 모두에게 부합되게 이용해야 한다. 이거 배웠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여러분 여기 봐봐. 지역마다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뭘 또 있다. 거 봐, 아까도 했잖아. 용도지역은 전국 어디나 획일적으로 지정되니까 용도지역에서의 규제는 조례로 정하해 아니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한다고 아까 얘기해줬잖아.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해. 괜찮아. 틀려도 아주 근데 틀려도 좀 틀릴 걸 틀렸으면 좋겠어. 좀 맞출 건 좀 맞춰줘. 그러니까 얘는 대통령령 무슨 영?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이지. 법률 시행령 법령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규제를 받는다고. 이해하셨어?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기 봐.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받아. 뭐를 제한받는다고? 용도. 그 다음에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용도하고 건폐율 용적률도 배웠어 안 배웠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그 늦은 시간까지 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라고. 이해하셨어요? 용도가 뭐야? 용도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고. 건축물의 종류를 비슷한 이용 형태나 구조로 분류해 놓은 거잖아. 됐어. 됐어, 됐어. 아니야, 괜찮아. 뭐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 이러한 규제는 무제한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최소한도라 그랬잖아.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용도 제한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무슨 한도로? 최소한도로. 그럼 여러분 여기 봐. 이거 너무 쉬워.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있어 없어? 무슨 주택 중심에? 단독 주택 중심에 모한,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하는 거지.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단독 주택 지어야 돼, 못 지어야 돼? 단독 주택 지으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있어 없어? 그게 뭐야?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일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하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지으세요. 맞아? 틀려? 안 해워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집에서 살고 목욕탕만 갑니까? 생활을 위해서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독주택하고 일종 근린생활시설만 지어야 되는데, 맞아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다음의 범위 안에서는, 다음의 시설의 종류 중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요. 이해하셨어요? 그것도 다 대통령령에 있어. 대통령령에 조례로 정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대통령령에 있다고. 이해하셨냐고? 이해했어? 그럼 가봐. 그게 페이지 92페이지 나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나오죠? 박스에 1번 원칙 뭐로 돼 있다고? 대통령령 딱 돼 있잖아. 이제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그럼 밑에 건축제한 나가잖아. 아니, 여기 옆에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얘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일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오죠? 1번 단독주택 지으래. 2번 뭐 지으래?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것만 지으래. 그냥 외우지 마. 여러분 그거 외우면 안 돼. 근데 옆에 봐봐. 근데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다음 건축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 이거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2번에 보니까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까지는 가능하대. 아파트는 돼 안 돼? 아파트는 안 돼?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뭐는? 종교 집회장은 지을 수 있대. 됐어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하대. 이해하셨어? 대학은 돼 안 돼? 여러분 대학생 애들 알죠? 예? 걔네들이 주로 중심상업지역을 걔네들이 주로 이렇게 장악을 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얼마나 대담한지, 제가 천안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수업 끝나고 저녁 늦게 가면 천안 가면은 거의 12시 다 돼. 그래도 애들이 있어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이래고 있다 이래고. 이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래고 있어 이래고. 남녀애가.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뒤에서 등을 두들기고 있어. 대학 애들이. 아마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오늘도 집에 안 오고 밤새도록 공부 안 하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걔네들은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 이런 거. 대학을 전용주거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면 양호한 주거환경이 보호되겠냐고. 일반적으로 애들이 그런데. 그래서 대학은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 눈빛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애들이 뭐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 그럼 넘겨봐. 그럼 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오잖아. 여기 봐.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을 수 있지? 공동주택 지을 수 있지? 1층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잖아. 맞잖아. 그 옆에 2종 중 종교집회장 지을 수 있지?
고등학교 가지 가능하지? 네. 그럼 1종하고 2종하고의 차이점은 뭐야? 1종은 아파트 안 되고 2종은 아파트 되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 맞아요? 여러분 이런 형태로 쭉 나온다고. 그러면 또 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 나와 안 나와? 한두 개겠냐고. 그거 외울 거야? 여러분 외우래도 못 외워. 대신 이런 형태로 생각하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쭉 넘겨봐. 페이지 108페이지. 빨리 가 빨리. 시간 없어. 늦게 끝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좀 옮겨. 자, 108페이지 나와요 안 나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환경 보전지역 어떤 건지 알지? 예? 여기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별장이면 돼? 농어가 주택이어야 돼? 농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살 집은 필요하지. 근데 그 농어가 주택도 환경을 파괴하면 돼? 안 돼? 안 돼.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살 집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어가 주택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생활을 위한 일종 근린 생활시설 지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 아니라 초등학교 지을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어가 주택하고 뭐 지으라고? 초등학교.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그렇다고. 내가 좀 몸에 떼끼면 어때? 우리 애 공부시켜야지. 내가 좀 머리 길어서 머리가 좀 이렇게 길어갖고 이렇게 노숙자 같으면 어때? 우리 애들 교육시켜야지. 이게 우리 고유의 우리 부모님들의 성향이라고. 우리나라 정서예요. 그래갖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농어가 주택 다음에 뭐 지을 수 있냐면 초등학교 지을 수 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해하셨냐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애들 다 대학까지 공부시킨다고. 자기가 못 먹어도 공부만 한다고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이 저녁 늦게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아유 되겠냐고 이게. 문행인지 알아요? 네.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출신들은 초등학교만 고향에서 다니고 공부 좀 잘하면 시내로 유학가 중학교부터는.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 여러분들 이제 여기도 다 도시 차도녀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출신들이 많을겨.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고향에서 나오고 거기서 좀 공부 좀 잘한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는 유학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대학까지 들어갔어. 그럼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출신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장도 더 잘하고 더 도시 여자처럼 행동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갖고 속는 사람들 되게 많아. 대표적인 사람이 나예요. 나는 그분이 차가운 도시 여자인 줄 알았어.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가는데 산 넘고 바다 건너 쇼쇼쇼 가더라고. 와, 나 그때 속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차가운 도시 여자처럼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호적동번 뛰면 그 사람 자연환경 보전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 가요? 네. 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지을 수 있어요? 네. 네. 아, 그럼 이것만 지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1종 근린 생활시설 지을 수 있다 없다? 2종 중 종교집회장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어업용 시설 지을 수 있고 묘지 관련 시설 뭐 이런 건 지을 수 있어요? 군사시설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것들은 지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될까 안 될까? 장례식장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장례식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 모셨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문상 오세요 이렇게 소식 보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여기 오려면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와야 돼. 왔더니
한 3일 전에 발인했다고.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어떤 의미로 따지는지 아시겠냐고. 이해하셨어? 좋아. 그럼 여기 봐. 정리. 정리해드릴게.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런 형태로 따지는 거야. 이해하셨어? 자, 그런데 여기 봐. 모든 용도 지역에, 모든 용도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야.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용도 지역이 어디든 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종 중에 종교집회장이야. 일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중 종교집회장은 모든 용도 지역에 다 지을 수 있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봐봐. 전용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안 돼요. 그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어? 근데 종교집회장만큼은 된다고 안 된다고? 예, 모든 용도지역에서 가능하니까.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어. 다음 중 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1번. 1번. 단독주택. 2번. 초등학교. 3번. 1종 근린생활시설. 4번.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못 짓죠. 왜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근데 2종 중 종교집회장 이거는 가능하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요거를 따지고 두 번째는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지역이 있어.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는 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주택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무슨 주택? 알았어 이제? 아까는 지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있어? 근데 어디가 안 되느냐? 유통상업지역. 무슨 상업지역이요? 유통상업지역이 어떤 건지 알지 여러분? 거기에다가 내가 집 짓고 살아. 어? 강호순이한테 납치당해. 지도세도 모르게 죽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유통상업지역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 언덕 위에 하얀 집 지었어. 다음날 되면 새카매져. 전용공업지역에 집 짓고 숨 쉬었어. 죽어. 숨 쉬다가 죽어. 전용공업지역에 집 짓고 살다가 목이 마려서 물 먹다가 죽어.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 된다고 안 된다고? 아실 수 있지? 자, 이번에는 아파트. 아파트의 건축이 금지되는 데가 있어. 아파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야. 여기 봐. 1종 전용 주거지역. 아파트 안 된다고 그랬지? 2종은? 되지? 그럼 여기 여러분 여기 봐. 1종 일반 주거지역. 될까 안 될까?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 될까 안 될까? 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몇 층이야? 근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니까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 공업지역 알아? 일반 공업지역은 어떻게 이용해야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에 배치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절대로 일반 공업지역에 지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환경이 뭐 되니까? 오염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에는 다중이용,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아파트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이해하셨어? 예? 유통상업지역에 아파트 될까? 전용공업지역 당연히 안 되겠지. 여러분 녹지지역에 아파트 될까? 안 되겠지. 얘도 4층이야. 관리지역도 4층이야.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아파트 돼? 이거는 상식이야? 이것만 알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봐봐. 위락시설이라고 있어. 무슨 시설? 위락시설이 술 마시고 유흥주점,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이런 거야. 밤새도록 시끄럽게 불 켜놓고 막 놀아도 끄떡 없는 곳. 얘는 상업지역에만 가능해. 무슨 지역에만 가능해? 위락시설은 어느 지역만 가능하다고? 상업지역. 근데 이 위락시설처럼 취급받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2종 중에 단란주점이지. 2종 중에 무슨 뭔 주점? 150 미만인 단란주점 있지? 요거는 2종.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 이렇게 되거든? 근데 2종 중에 단란주점은 거의 위락시설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요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 아까 용도 지역별로 따지는 것들은 어떻게 따지는지 아셨지? 어? 어? 이거를 기반으로 그렇게 따져.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잖아. 외운들려 뭐 맞출 수 있겠냐고. 그치? 여러분 여기 봐봐. 주거지역에 숙박시설 될까? 안 되겠지? 위락시설 될까? 위락시설은 어디만 가능하니까? 상업. 무슨 얘기인지 알지? 전용 주거지역에 공장 될까? 전용 주거지역에 장례식장 될까? 정신병원 될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그것만 할 줄 알면 돼. 문제 나오면 판단해. 이해하셨냐고? 이거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셨어? 가능해? 정말 가능해? 가능해? 아휴 진짜 다행이다. 아니 그냥 이거 난 도저히 이걸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외워. 그걸 한번 외워봐. 외운들 그게 기억에 나겠어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러면 여기 봐. 시간 없어.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폐율 용적률도 규제한다고. 맞아요? 여러분 건폐율은 평면적 규모. 맞아요? 용적률은 층수 제한. 기억나요? 그런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최대 한도를 규제해요. 무슨 한도? 어떻게 규정하냐? 법률에서. 뭐에서? 법률에서 최대 한도를 정해주고 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무엇으로? 대통령령으로 최대 한도를 정해주고 이 대통령령에서 정해준 최대 한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건 무엇으로? 조례로 최대 한도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건폐율 용적률 개념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럼 건폐율부터 가. 여기 봐. 여기 봐. 주거지역. 주거지역 개발해야지. 건폐율 최대 한도가 70%야. 주거지역이 얼마라고? 70.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높겠어? 낮겠어? 그러면 얼마라고? 90%야. 공업지역도 개발해야지? 70%야. 녹지지역은 개발해야 돼? 보전해야 돼? 그러니까 20%야. 됐어요? 도시지역, 외지역은 보전이지? 그러니까 얼마겠어? 20%야.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해야지? 그러니까 20 갖고 안 되잖아. 얼마라고? 40%야. 이게 법률의 최대 한도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은 질 높은 데가 70이야. 70보다 높은 데가 나오면 돼? 안 돼? 그러면 이 70% 범위 안에서 누가 70%를 다 찾아먹겠어? 준주거지역이 70%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전용은 50, 일반은 60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셨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3종 일반주거지역 있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60이 아니라 얼마라고? 그러면 건폐율은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 3종 일반주거지역이 얼마라고? 50. 빨리 외워 지금. 외우는 거야 건폐율. 3종 일반주거지역이 얼마라고? 50. 외웠어? 좋아.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90이지? 어디가 90이겠어? 중심이 9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90 맞추면 되지? 80, 70. 그러면 근린상업지역이 얼마야? 70. 맞아요? 여러분 여기 봐. 근 7이 준 7이. 건폐율은 근 7,
근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외워 지금? 근칠이, 준칠이. 외웠어? 근칠이가 뭔지 알아? 준칠이가 뭔지 아냐고. 근칠이, 준칠이 외워? 네. 그러면 공업지역은 다 70이고 녹지지역은 다 20이야. 나머지는 다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얼마야? 40이야. 그러면 건폐율 외워봐. 어? 3종 일반주거지역 50. 근칠이? 아니 근칠이 벌써 근칠 맞잖아. 근칠이 그러면 또 뭐 나와야 돼? 준칠이 나와야지. 근칠이 그랬더니 70 그러면 아 내가 썰렁하지. 근칠이? 준칠이? 응 그래. 준칠이? 근칠이? 그렇게 외우라고.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여러분 다 외운 거야. 이해하셨어? 어느 분 이렇게 외워?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외워.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순서대로 다 외우는 거야. 그거를 외워. 어떻게?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뭐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엄마 밥 줘. 그러면 애 막 때린다. 너 엄마 공부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때려. 그거 까먹는다고. 괜히 애 때리지 마.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갈 때 뒷모습을 보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어. 이거 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뒤에 가서 목덜미를 이렇게 잡아줘. 도와줘 그 사람. 잘못하다가 사고 나서 죽어.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5, 5, 6, 6, 5, 7, 9, 8, 7, 7, 7, 7, 2, 2, 2, 2, 2, 4, 2, 2. 이거 이렇게 외우면 뭐 할 거야? 문제 한번 나오면 이거 외울 때 써놔. 써놓고 또 뭐 이거 쓰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에다가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이 이거 이 문제 한 문제 맞추려고 30분 걸려. 나 같으면 틀려. 이렇게 외운들 소용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냥 이거 다 외운 거야. 어떻게 외웠냐? 3종 일반주거지역, 근칠이, 계획관리지역 다 외운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셨어? 에?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그거 외웠잖아. 안 외워도 막 나오잖아. 됐어요? 중심상업지역. 다 안 외웠네 그러면. 자, 준공업지역. 준칠이, 근칠이 외웠잖아. 맞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여기 봐. 3종 일반주거지역. 근칠이. 계획관리. 다 외운 거라고 여러분. 외웠어 이제? 아우 난 머리가 나빠서 아직 못 외웠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서 그 세 가지 외우세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용적률 갑니다. 주거지역은 500이야. 주거지역은 얼마라고요? 상업지역이 제일 높게 짓죠? 상업지역은 1500이에요. 상업지역은 얼마라고요? 공업지역은 400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봐봐. 아파트가 공장보다 아파트가 더 높게 지어야지. 그래서 주거지역은 500, 공업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1500. 자 녹지지역은 100이야. 녹지지역은 얼마라고? 100. 그럼 나머지 보존용도 지역이지? 얼마라고? 8, 10이야. 얼마라고요?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라고? 100.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이 500은 어느 지역이 찾아먹어? 준 주거지역이 찾아먹겠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종 전용주거지역 나와요 안 나와요? 100이야. 1종 전용주거지역이 얼마라고요? 100. 이것만 알면 돼. 1종 전용주거지역이 얼마라고? 100. 그 다음에는 2종 전용주거지역이겠지. 갑니다.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가요. 50씩 증가해.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얼마고? 500. 그러면 주거지역은 얼마라고? 100.
외우면 돼. 100, 150, 200, 250, 300, 500. 이해하셨어? 주거지역 얼마? 100. 이렇게만 외워.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갑니다. 중심상업지역이 1500이겠지? 맞잖아. 1500에 맞추려면 900, 1100, 1300, 150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근린 상업지역이 얼마라고? 900. 900. 이렇게 이것만 외우면 되고. 됐어요? 여러분, 공업지역은 400이지? 준공업지역이 400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전용 일반 준이니까 50씩 감소하면 되지? 400이면 얘는 350. 얘는 300. 그러면 공업지역은 얼마야? 300.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300, 350, 400.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녹지지역은 100이었었잖아. 일반적으로 100인데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보전녹지지역 있어요? 없어요? 얘만 80이야. 얘를 외워야 돼. 얘는 시험 문제 잘 나와. 보전녹지지역은 얼마라고? 80. 나머지 생산하고 자연은 100.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얼마인데? 80인데 계획관리지역은 얼마다? 100. 그러면 용적률도 다섯 가지만 외우면 돼. 주거지역 100, 상업지역 900, 공업지역 300, 보전녹지 80, 보전녹지 80, 계획관리 100. 그럼 다 외운 거라고. 자 여기 봐. 이제 외워.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900, 상업지역 900, 공업지역 300. 맞아요? 그 다음에 보전녹지 80, 계획관리 됐어요? 자 가봐요. 여기 3종 일반주거지역 50, 준7이, 준7이 계획관리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공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녹지, 계획관리. 아 이때 외우라고. 지금 집에 가서 외울 생각 하지 말고 딱 느낌 왔을 때 이런 거는 확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여기야. 여기 여기 공법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데가 여기라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해하셨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우리는 다 알았어. 용도지역 안에서의 규제는 획일적으로 한다.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맞아요? 그 용도에 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에 건폐율을 통해서 수평적 규모를, 용적률을 통해서 수직적 규모의 최대한도를 규제한다. 끝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했냐고. 이 테두리를 먼저 딱 잡아놓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돼. 용도 제한 어떻게 하는지,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가 어떤지 생각하면 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단 그거부터 딱 세워놓으라고. 이해하셨어?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운 거 뒤쪽에 OX 문제 있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풀어보세요. 운영인지 알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